정말 꼭 한번 모시고 싶었던 분입니다.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 영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차지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 보는 라디오가 네. 보는 라디오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도 한번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뮤지컬하는 차지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영 스트리트니까 영하게 인사. 안녕하세요. 영하게 인사. 아니 충분해요. 충분하십니다. 아, 예. 네. 아, 네. 아, 웬일 영시트는 첫 출연이신데 네, 진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아닙니다. 진짜 아유, 너무너무 정말,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네 이 정말 이 K-POP의 이 선두주자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이 엄청난 프로그램에 어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어머 정말 감사해요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장세현님께서 완디 왜 이렇게 신났어요? 무슨 일이지?라고 보내주셨는데 광고가 나갈 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재밌어가지고서. 어, 웃었어요. 네. 3019님, 아, 무슨 일이야, 차지연 배우님. 오늘 안경 너무 잘 어울리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생얼이어가지고. 피부 너무 네네. 좋으세요. 아닙니다. 아이고, 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어떻게 예의 바른 모습으로 뵙고자. 네, 조금 더 예의를 장착해 보았습니다. 네, 안경으로 조금. 네, 아니, 피부에서 광이 나세요. 아이고, 그렇죠. 땀이에요. 제가 방금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땀이 조금 마르지 않은 상태로. 아 너무 네, 지금 생얼이라고 하셨는데 생얼도 저는 지금 제 앞에 베프 있는 아이고.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훨씬 아름다우시죠. 아닙니다, 저는 뭐, 아닙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 이런 질문 진짜 민망한데 대본에 항상 이거 안 놓치고 써주시더라고요 우리 작가님들께서. 레드벨벳 아시는지? 그럼요. 너무 알고 있습니다. 네. 빨간맛 궁금해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들 스트로베리 그맛 저 알아요. 어 감사합니다. 너무 알고 있습니다. 어 빨간 맛을 불러주시다니. 그럼요, 저 알고 있습니다. 어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러시안 룰렛도 알고 있고 저는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모르면 안 되죠.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럼요. 진짜 감사드려요. 너무 영광입니다. 특히 저는 정말 그 웬디 씨의 너무 팬이에요. 왜냐면 미소가 그냥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셔서 전 정말 감사합니다. 보면 그냥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같이 맑아져요. 어, 저 지금 심장이 뛰어요. 종합 비타민. 비타민 C가 아니고 종합 비타민. 아, 감사드립니다. A, B, C, D 다 있으시. 감사드립니다. 아, 눈물 날 것 같네요. 네. 아, 우리 또 이번에도 작품을 네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창작 과목으로 네. 잃어버린 얼굴 1855이라는 네. 작품인데 어떤 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 아시겠지만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명성황후 네. 윈비의 사진이 요즘 이게 있다 없다 이것이 실존 인물이 이게 정확하게 명성황후의 사진이다 아니다 이런 그런 여부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것을 가지고 모티브로 그걸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 그런 굵직굵직한 우리의 가슴 아픈 사건들도 네. 분명히 같이 있지만 허구의 인물들도 같이 네, 집어넣어서 사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사실들로만 이루어진 작품이 아니라 그런 상황 안에서 과연 이 명성황후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민자영이라는 인물로서의 그런 이건 삶을 내 여정들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 사람의 서사와 정서와 그런 상황상한들에 놓여졌을 때 그런 감정들과 저런 이 삶의 또 여정들 이야기들을 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견해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나 막 그런 생각들 선입견들보다는 좀 더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네 봐주신다면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창작 감옥이 뭘까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 드라마와 네. 연극 드라마와 네. 또 음악 네. 그리고 무용 네, 네 이것이 다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리고 이 작품은 특히나 좀 한국적인 색채가 당연히 짙을 수밖에 그쵸, 없죠. 그렇죠. 아마 보시면 저는 이거를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9년째니까 10년 정도 해왔잖아요. 네. 방금도 여기 오기 직전에도 연습을 하고 왔지만 네. 참 작품이 이제까지 사랑받는 데에는
촌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세련됐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네, 네, 이유가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네. 네. 너무 곡도 너무 좋고 일단 텍스트 자체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네. 그 탄탄한 글을 바탕으로 멜로디와 곡들이 너무 잘 입혀졌고 그 안에 또 우리 선배님들이 예술단 선배님들의 그 움직임이나 그 안무들이 정말 그 10년 전에 하셨던 선배님들이 그대로 또 다시 와. 선배님들이 또 하시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해주시고 네, 정말 놀랍죠.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런 선배님들이 계속해서 무대 위에서 함께 뛰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후배들한테는 영광인 일인 일이고 그쵸. 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또 새로운 감동을 받고 저도 네, 그러고 왔습니다. 멋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13년에 네네. 출연을 한 작품입니다. 네네. 제가 2014년 데뷔인데 와 진짜 네. 이게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네.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네. 이 작품을 하신 것처럼 명성황후 역을 맡으셨고 네. 초연 때부터 함께 해오셨고 재연과 3연에도 참여를 네. 하셔서 아주 네. 그냥 명성황후 역할의 대명사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처음부터 감사하게도 네. 초연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서 배우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라는 말을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배우가 처음 참여했던 작품을 계속해서 재연, 사면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더 다른 의미로서 되게 뜻깊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왜냐면 그만큼 또 새롭게 그쵸. 참여를 할 때에는 아, 난 이만큼 해냈어가 아닌 재현이니까 그 전에 내가 찾지 못했던 것들을 더 발견해내야지 더 찾아내야지 자 이번에 또 세 번째 하니까 내가 또 놓쳤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 못 만났던 건 내가 못 찾아냈던 게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져 나가고 계속해서 저도 이 임무를 통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느껴지시고 네네네 그것이 어떤 이런 라이브 장르의 뮤지컬의 어떤 그런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9607님 차지현 배우님 공연을 보고 나면 좀 그 벽이 느껴져요. 완벽? 어머나 정말 기가 막히시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 어머 완벽하다. 정말. 퍼펙트하다 정말. 어머나 정말 조금 부끄럽지만 아닙니다. 어머 진짜 어머 너무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정말 영스트리트 어머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부끄러워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447님 지난 시즌에 차황후 보고 무릎 꿇고 극장 나왔어요. 이게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좀 이렇게 보고 나면 이 작품이 네. 마음 한 곳이 굉장히 좀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먹먹한 채로 사실 굉장히 진 빠져요. 이 작품 하는 사람도 진 빠져요. 그렇죠. 에너지를 또 그만큼 스토리라인이 네. 어떤 거에 따라서 또 네, 관객분들도 같이 막 힘을 줬다가 막 같이 막 그만큼 애썼다가 빠져드니까 네, 좀 그려주시는지 함께 애써주시는지 네, 무릎 꿇고 나올 정도로 아유 세상에 어떡하, 감사합니다. 에너지 다 또 같이 집중해서 보시다 보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와 보니까요 데뷔 16년 동안 이거는 박수 치고 가야 됩니다. 한 해도 작품을 쉬지 않으셨다고. 와. 감사합니다. 와 선배님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서 진행을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어쩌다 보니까 이야, 예 일을 또 멋있습니다. 감사하게 맡겨주셔서. 와. 아니, 맡겨주셔서. 네. 너무 멋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니 궁금한 게 16년 동안 약간 쉬고 싶으셨다던가 그럴 때는 없으셨을까요? 있었겠죠. 있었겠으나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은 사치입니다. 와. 네. 왜냐하면 늘 인터뷰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뮤지컬이라는 이 무대를 만나기 직전까지의 삶이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뮤지컬이라는 무대를 만나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제가 다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오래된 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답드려야 된다. 무엇이든지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무엇이든지 해서 내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보답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날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똑같아요. 그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저의 진실한 마음을 아마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다 보니까 16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신뢰로 쌓아져 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 쉬는 시간이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것이 저에겐 가장 큰 원동력이자 힘이죠. 선배님 배워갑니다. 아이고. 아, 선배님 진짜 리스펙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중요합니다. 아이고. 아, 진짜 제가 너무 느끼는 게 많아진 아이고, 것 같은데. 아이고. 또 정말 놀랐던 게 아직도 작품을 만나면 진짜 놀랐어요. 이걸 보고 두려움을 조금 느끼신다고. 네, 그럼요. 첫 번째예요. 겁이 나요. 무섭고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예요. 네, 가장 첫 번째. 근데 왜?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지금 너무 잘하시고 완벽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본인이 느꼈을 때는. 저는 제가 노래를 잘한다거나 뭔가 연기를 잘한다거나 그런 거를 뭔가 난 좀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스스로에게. 이게 뭔가 겸손하려고 하는 척은 아니고 네. 가끔 정말 글쎄요. 이제까지 제가 올해 42 됐으니까 41 됐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뭔가 소리를 냈을 때 조금 이런 소리는 조금 더 호소력 있게 들릴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했으나 와, 나 정말 노래 너무 잘 이런 생각을 단 한 번 해본 적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왜 이렇게 잘 못할까? 이런 생각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다고요? 네. 왜냐면 노래 잘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아니, 오히려 계시면 그 중에서도 되게 저 엄청 잘 선배님. 저는 오히려 노래를 잘한다기보다 네. 말을 대사나 오히려 말을 그 멜로디에 입혀서 말로서 전달을 하는 사람의 그것에 있어 조금 더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한다기보다는 진짜 가왕이시잖아요. 아이고. 제가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이고. 그 가왕 그 노래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조금 저 진짜 그걸로 엄청 연습했었어요. 옛날에. 아이고 아닙니다. 제 데뷔 전부터. 어머 나 저 진짜 소름 돋아. 진짜 지금 각사, 다 모든 보이스. 노래들을 다 선배님들 노래들을 되게 많이 듣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닙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잃어버린 얼굴 1095 관련 노래를 들을 텐데 어떤 네. 노래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황우가 부르는 맨 마지막 곡이고요. 네. 네, 죽기 직전에 부르는 여기는 어디인가라는 곡인데 이 곡은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이 가사에 직접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직접 썼을 만큼 애정이 많을 담았던 곡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노래 차지현 씨의 여기는 어디인가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3019님 차지현 배우님 공연 보고 애덤 스미스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기립박수 쳤대요. 이거는 연속해서 바로 이렇게 읽어드려야 됩니다. 1447님 차지현 배우님 음색 마데카솔이냐고요. 지금 제 마음에 새 살이 돋고 있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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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머나. 9991님 여기가 어디인가요? 영수 아닌가요? 천국인 줄 알았어요. 눈 감고 들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모르게 뭉클해지네요. 저 눈물 날 뻔했어요. 어머나. 장세현님 와 인간 차지현에게 입덕합니다. 어머나. 1447님
저 음색을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 라고. 아니 근데 진짜 잘하시네요. 야, 아닙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진행을 잘하셔요? 아닙니다. 연기도 진짜 잘하시네. 아닙니다. 어머 세상에 나 깜짝 놀랐네. 아니에요. 어머나 세상에. 아 이런 거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읽어드려야 돼요. 어머나 호흡도 네. 되게 잘하시고. 아니 뮤지컬을 한번. 아, 언젠가 기회가 돼. 네, 진짜로. 어머, 너무 잘하시네. 어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 듣고 계신 여러분. 정말로 지금 밤시간이지만,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어머나, 나 진짜 몸둘바를 모르겠네. 근데 저런 말들은 그냥 나오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어머나. 진심에서 우러나오니까, 저런 약간 마데카솔부터 시작해서, 천국, 뭐, 완벽,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힘이 납니다. 그렇죠. 아, 진짜, 예, 힘이 진짜 납니다. 와닿는 거죠? 예, 정말. 힘이 납니다. 그 어떤 영양제들보다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2부 끝곡으로 릴라 마일스 차지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릴라 마일스의 흑백 영화 듣고 저희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우린 영화 같은 얘기 속에 어디쯤일까 어쩜 다음 장면쯤에 다시 잘 어울릴까 몰래 네가 찾아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만 백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요새 틀이 뜨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 스트리트 룰루랄라 영 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 스트리트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스 초대석 만남의 해피니스 차지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끊이질 않네요 끊이질 않아 세상에. 9607님 얼마 전에 차지현 배우님 공연 보고 허전함 느꼈어요 명불 허전 정말 와 진짜 말씀도 진짜 다 잘하시죠 아닙니다 아직 하나 남았어요 0569님 차지현 배우님 실력이 버블이세요 Unbelievable 와 정말 와 정말 제가 배워갑니다 오늘. 아닙니다. 선생님. 어머 어쩜 이렇게 표현들을 이렇게 어머 세상에 어머 저는 공감을 해서 어머 세상에 딱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의 저, 마음을 딱 야, 앞으로 좀 오늘 얼마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예 배가 고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머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세상에 너무 생일 오늘 생일 같이 진짜로. 아, 우리 차지현 씨에게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계속 문자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양유진님 배우님 얼마 전에 생일이셨는데 어떻게 생일 보내셨는지 궁금해요라고 와 보내셨습니다. 와 야. 보니까 야. 2월 22일이 생일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2월 21일 생일이거든요. 물고기 자리시군요. 어 맞아요.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주 평범하게 보냈어요. 미역국 드시고. 네네 그냥 아주 평범하게 아이랑 네. 시간 보내고 네. 하원 등원시키고 하원시키고 아. 네 아주 평범하게 아. 네 아주 평범한 그런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아 그냥 무난한 네네 그런 화려한 것보다 네 그런데 남편이 생각지도 못하게 손편지와 어머 감동이다. 네 선물을 네 그리고 주문한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감동이죠. 놀래고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사실은 예, 다 잠들고 저 혼자 그 편지를 읽고 좀 울었죠. 예, 울었죠. 제가 남편을 너무 제 남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꼭 저의 남편이랑 결혼할 거기 때문에 네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아니 저희 남편이 멋있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 그냥 다 멋있어요. 근데 정말로 저희는 네, 남편이 그 편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좀 생각도 못해가지고 그렇죠. 생각도 네. 못했는데 딱 받으면 너무 감동이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 원래도 참 다정한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뭔가 매일 이벤트 이런 걸 하고 여보 우리는 늘 하루하루가 감사하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하고 뭔가 생일이라고 친구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사람 갑자기 고생 많았어 이렇게 편지를 감동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로 감동입니다 네네. 그리고 무대뿐만 아니라 안방 극장까지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SBS 드라마 모범택시에도 네. 강렬한 악역 연기 네 이야 진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었거든요 네. 아예 좀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네. 실제 성격은 네. 완전 그 순한 마크 자체라고 하시던데
실제는 제가 이래요. 그냥. 근데 제가 지금 광고 나갈 때도 그렇고 지금 이게 방송을 같이 하다가 대화를 나눠보면요, 선배님 이 악역 연기고. 네, 그냥 이게 네. 저 제 어떤 외모랄까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비주얼적인 느낌이 조금 더 소위 말해 강하다, 아. 뭐 세다, 아. 뭐 좀 이런. 표현들에 조금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 조금 더 잘 좀 보여지나 봐요. 그런데 그 나름에도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하기 때문에. 반전 매력.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순둥순둥한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본인 캐릭터 그대로. 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때 그 직접 모니터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제 모습을 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 민망해하시고. 예, 제 노래 듣는 거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아, 그래서 남편이 다 예, 해줬어요. 다 모니터해준. 네네. 아 정말. 네, 남편이 다. 너무 모니터. so sweet 하시잖아요. 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네, 정말 정말 예, 좋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진짜 진심이 너무 느껴져가지고서 네. 아 좋습니다. 남편이 모니터 다 해줬죠. 아 좋습니다. 네. 그 TV나 또 영화 같은 매체 연기는 일부러 또 거리를 두셨다고 네. 네. 들었는데 어떻게 네. 이거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신 거셨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네. 두 가지를 꼽자면 처음에는 너무 무방비 상태였어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아예 이런 매체라는 장르 그런 세계 속의 언어랄까 이런 거 아예 모르는 그래서 그쵸. 마치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다르니까 완전 언어도 다르고 뭐 무슨 이정표에 있는 말들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혼자 있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다른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은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잘해주셨지만 제 스스로 그것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어서 완전히 트라우마 같은 것에 휩싸여서 아 나는 카메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리고 나는 아직 연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가 보구나. 안 되겠다. 더 갈고 닦고 더 많이 깨지고 해야지만이 가능할 수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볼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거의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세월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맞는 저희 소속사, 네. 저희 회사에서 조금은 이제 용기를 한번 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런 타이밍에 딱 이런 모범색시라는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저희 감독님, 박준우 감독님을 만나게 되면서 너무 편안하게 그 트라우마들이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정말 큰 계기가 됐어요. 너무 좋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게 무대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 자유롭게.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예쁨을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정말 연기를 할 수 예, 열심히 재밌게 했어요. 너무 좋네요. 네, 정말 즐거웠어요. 그 좋은 시간 작품 내내. 좋은 사람들 네네네네. 만나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네네. 게 저 아직도 되게 돈독해요.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에서 요즘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것들 계속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1077 짬자 50번 기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이번에 들은 노래는 모범택시 OST였던 우리 차지현 씨가 부른 All Day 듣고 오도록 할게요. 보여줄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모범택시 OST였던 차지현 씨 All Day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멋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어떤 장르든 다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아이고. 제가 영광이죠. 지금 말 나누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지금 너무 좋고. 네. 뮤지컬 잃어버린 1895로 돌아오신 차지현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 주신 문자 계속 만나 보도록 할게요. 네. 양유진님, 배우님 혹시 굴 좋아하세요? 전 좋아해요. 배우님 얼굴. 부끄러워, 다시 넘어갈게요. 8082님, 와, 배우님 노래를 들으며 감동받은 만큼 눈물을 흘렸더니 방이 아쿠아리움이 되었어요.
와 진짜 말씀 진짜 잘 저는 진짜 오늘 많이 배웁니다 정말. 야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해. 이런 말들이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니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선배님.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난 진짜 세상에 이런 거 어떻게 떠올리실까요? 진심이니까 이게 떠오르는 거죠. 어머 세상에. 네. 어머 세상에. 우리 허지인님 배우님 이번에 차항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대사 중에 민초들은 어찌 이리 우매한가 라는 대사를 듣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혹시 민초 다니신가요? 아니 반민초 다니신가요? 저는 뭐 민초 먹습니다. 네, 네, 먹습니다. 네, 그래요? 민초 조금 먹습니다. 그럼 민초 다니신 거네요. 네네. 민초 다니시면 혹시 아, 나 반민초인데 아... 반민초들은 어찌 이리 우매한가로 대사 한번 가능하실까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괜찮습니다. 선배님 해주시면 어떤 네. 말씀이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반민초 여러분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닙니다. 네, 공연 모드로 하겠습니다. 네, 예, 예. Yes, yes. 반민초들은 어찌 이리 우매한가. 죄송합니다. 이 야밤에 아닙니다. 네. 우와, 아니 되게 네. 네. 제가 반민초여가지고 듣는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니 되게 멋있었어요. 예. 좋습니다. 네. 네. 심선정님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노래하실 때 빼고 뭘 해도 귀여우신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건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약간 예, 큰 강아지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예, 제가 매력이 예. 진짜 다양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무해한 그런 느낌의 어머나 감사합니다. 너무, 어머, 세상에 네. 2027님 차배우님 단독 콘서트는 계획이 없으세요? 올데이도 언젠가 밴드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라고 일부러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요? 네 일부러 아직까지 콘서트를 단독 콘서트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가 되었을 때 저의 좀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콘서트를 그냥 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들께 좀 저다운 뭔가 차지연 배우로서 할 법하다 싶은 좀 재미있는 무언가를 또 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제가 그것이 준비되었다 싶은 그 순간에 여러분께 꼭 찾아뵐 테니까 그때를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다양한 곡들로 예,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하연님 배우님의 꿋꿋한 척추가 부러워요. 코어 힘의 비결 알려주세요. 이것은 코어라기보다 저는 아기 때부터 타악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 타악기를 전공해서 이 북을 쳤다 보니까 늘 기본 자세가 이거였어요. 허리를 꼿꼿하게 이렇게 쳐서 이게 버릇이에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방금 구부리셔서 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코어라기보다는 이게 아기 때부터 어느 정도 클 때까지 10년 멋있다. 넘게 북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기본 자세였어서 너무 멋있으세요. 이게 저한테 몸에 배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습관이 아예 된 거잖아요. 네, 아예 습관. 그래서 이것이 무대에서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또 몰랐죠. 자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너무 네. 멋있습니다. 아, 반민초 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분인데요. 4313님. 우매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아니 너무 아까 대사를 잘 살려주셔가지고 진짜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네. 너무 재밌으시다 정말. 세상에 이마름님 몇 년 전 배우님 공연 보고 약국에 들렀는데 거기서 배우님을 봤어요. 네. 혼자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종로에 있는 연강홀 근처 약국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네. 저도 집 근처보다 저렴해서 가끔 상비약 사놓으려고 이용하던 곳이거든요. 혹시 요새 아프신 곳은 없는 거죠?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네. 건강합니다. 맞아요. 거기 갔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좀 저렴하거든요.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이긴 한데 네.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 세상에 거기 계셨군요. 저는 생각보다 벽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 때나 왜 벽이 없어요? 완벽하시다니까. 어머나 정말 힘을 얻고 갑니다. 네. 네 정말 네 밥을 안 먹어도 되겠어요. 그 어떤 보약보다도 네, 힘이 되는 방 프로그램 웬디 영 스트리팅. 감사합니다. 네 아무 때나 저를 아는 척 해주시면 전 진짜 너무 반갑게 여러분과 인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럼 저 감사하죠 인사해 주시면. 네 여러분 뭐 요즘 이 시국에 건강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참 송구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같이 힘을 네. 좀 내서 내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네, 네. 좋습니다. 김서진님, 차지현 배우님, 저는 배우님을 보고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고2 여고생입니다. 중3 때 배우님이 뮤지컬 위키드 넘버 Define Gravity를 부르신 영상을 보고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롤 모델이신데 혹시 배우님이 이 나이셨을 때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응원도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선 포기하지 마시고 네, 분명 꿈을 꾸신다면 분명히 그 기회를 만나실 것이고 네, 언젠간 저도 만나 같이 함께 무대에 오를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꼭 뮤지컬 배우가 꿈이야 라고 생각하셔서 뮤지컬 곡들만 계속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요. 보고 싶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일들도 많이 많이 경험을 또 해보셔도 나중에 작품을 하실 때 그런 역할들 작품들을 만나실 때마다 본인의 색깔로 하나하나 꽉꽉 채워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진님 화이팅 한번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진 씨 화이팅! 우리 같이 힘냅시다. 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 우리 9569님, 차지현 배우님 MBTI도 궁금해요! 라고. 저 진짜 이거 얼마 전에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와! 네. 어떤 이 젊은이들의 감성을 네. 제가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MBTI가 누가 그랬는데? NFJ라 그랬는데? ENFJ! 맞아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네, 그거. ENFJ이시군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선배 지금 모든 게 다 멋있어 보여요. 지금 ENFJ도 나도 ENFJ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봤고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네,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시간 네, 빨리 그쵸. 지나갔네요. 오늘 어떠셨는지 뮤지컬 얘기와 함께 같이. 네, 우선 창작 감옥 잃어버린 얼굴 189 네.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시국은 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하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공연을 올리지만 또 그 한 해 한 해 더욱더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 뵐 때까지 잘 열심히 또 노력할 테니 좀 더 많은 응원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소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무엇보다도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고 가는 기분이어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진짜 초대해 주셔서 저희 PD님 작가님 다 너무 감사하네요. 저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면 네, 꼭 한번 우리 연디님 다시 한번 꼭 만나고 싶어요. 정말. 작품마다 꼭 나와주세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진짜로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홍민희님께서 배우님 MBTI CUTE 큐트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어머나 감사합니다. 또 부끄러워하시다. 1999님 배우님 근데 실제로 배우님 만나면 후광 때문에 못 쳐다볼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비친 우리 배우님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시지요. 여러분 진짜 네. 후광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뵙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었어요. 저도요. 네. 네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또 네. 찾아와 주세요. 네. 네. 꼭 불러주십시오. 나만 네. 주시면 네. 좋습니다.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차지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3부 끝곡으로는 차지현 씨 그대 내 품에 들을게요.
에러, 에러, 에러.